1부, 2부 나눠서 할 텐데, 1부에는 이 저희 오늘 모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부 때는 저희가 이제 8월 27일 이후에 전당대회 끝나고 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만 명 집단 토론,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1, 2부 나눠서 가질 겁니다. 여기 보이신 분들이 저희가 그 퍼실리테이터라고 1만 명 토론을 할 때 그 토론을 진행할 그 1,000명의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한데 그 1,000명의 퍼실리테이터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100명의 퍼실리테이터들을 저희가 미리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약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오늘 킥오프 데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목적으로 참관하신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퍼실리테이터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표 퍼실리테이터, 퍼스트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우리 최대담 의원님, 양양자 상무님, 김용인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여기 참석은 못하셨지만 김광진 의원님, 그리고 이 김진 대표, 그리고 저, 그리고 토남민, 그리고 오창석 분 이렇게 함께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오늘 모임은 사실은 그 저희가 말하는 100명의 퍼실리테이터 그분들 중심으로 앞으로 이 1만 명 토론 집단 토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 토론 주제는 뭐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노론 그 토론을 회의를 하는 그 모임을 저희가 시간 한번 갖자, 그게 비롯돼 가지고 오늘 이 모임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회의조차도 궁금해하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1만 명 집단 토론의 그 첫 회의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은데 그 궁금증 오늘 다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 순서를 1분 단위로 짰는데요. 이제 5분이 지체됐기 때문에 짧게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면은 저희 문 좀 닫아주시고요. 한번 좀 재밌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퍼스트 퍼실리테이터 여기 이분들 차례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대성 퍼스트 퍼실리테이터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양자 퍼실리테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때문에 앉아서 하기로 하시죠. 제가 1년 만에 골프 싱글을 하는 홈 퍼팅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퍼실리테이터로서 국민적인 관심을 다 끌어내기 힘들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라면 이 집단 토론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김영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르구나. 최재성 의원을 만나서 뭐 하는 거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절대로 대답을 안 했어요. 눈치를 보고 최대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민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민상근 선배가 제가 이제 트윗을 하고 리트윗쯤 하라 그랬더니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재성 의원이 워낙 기획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한계를 돌파하는 분이라 오늘 뭔가 기깔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진성준입니다. 지역 밀착도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악선을 했는데 지역만 열심히 파고 다녀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내년에 꼭 정권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빈. 네, 안녕하세요. 김빈입니다. 이따가 그 키노트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오늘 즐겁게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한민 포터. 네, 안녕하세요. 포스트포터 손한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퍼스트버터 여선입니다. 다음 우리 김민 대표님 키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건가요? 제가 한 번 한 번씩 다 토론하고 설명드렸는데 매치가 떨어지니까 멘붕 사건이 접수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 분명하게 좀 해두고 그리고 김영희 의원님은 꼭 모셔야 될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데니 푸시아도 그래도 한 분이 필요하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더블 어벤져스 하면서 막 같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정치 사상, 정당 사상에 있어서 아 정치 공연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더블 어벤져스 한 거야? 하면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일으켰었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네. 아, 그래서 막 아니 지금 다 당선되신 분들이 막 이러고 있고 막 춤추고 그때 당시에는 아, 굉장히 신성을 훼손하고 세운 그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청년 디자이너가 출마를 했대요. 그래서 정치는 왜? 디자이너가 정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왜 했냐면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싫었어요. 금수저, 은수저, 은수저. 내가 막 대입을 하게 되잖아요. 난 어디지?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지표는 단 하나, 경제적인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적성이나 비전이나 나의 희망,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해조선. 지금 이 청년 세대들이 만들어낸 단어들은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뭐 이 아이콘도 보면 알겠지만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만들어낸 단어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제 세대가 다른 분들이 힘들었다면 뭐 불신지 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해조선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가 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정치 얘기하면 굉장히 혐오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아 정말 하기 싫은데 아 흥나는 정치가 있을까? 흥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슬로건을 흥나는 대한민국 해서 청년비례로 출마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청년비례 그 선거할 때 다른 비례대표들과 달리는데도 전국을 돌아야 되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당원들에게 지지도 호소하고 난 이러한 정책을 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네, 이제 경이로운 일이 그래서 갑자기 보면 사진도 되게 슬퍼 보이잖아요. 네, 정말 갑자기 누구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보면 이제 푸친들 아니면 페이스북 그리고 SNS가 얼마나 놀라웠냐.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 흥나는 대한민국 그거를 따라가다가 누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대요. 제 속도 모르고 네,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딴지 만평에서는 이렇게 읽고 보신 분 계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네, 다음. 그런데 떨어졌는데 정치인이 된 적도 없는데 뭐 웃으면서 조정한 의원님을 응원하러 왔어요. 다음. 그리고 막 더컷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모자 쓰고 춤추면서 위세차를 하고 지금 전혀 떨어진 사람 같지 않죠? 여기 계신 김용희 의원님도 같이 다니셨지만 이 덕헌 유세단이라는 걸로 전국을 다녔고 저희가 총 94군데의 지역을 선거 지역 유세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야? 야, 너 떨어졌잖아. 이제 너 자리도 없으니까 돌아가. 사업해. 바쁘잖아. 디자인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직 안 돌아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모르죠. 모르죠.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음. 그런데 혹자는 그래요. 아, 쟤는 정말 좀 둔한가? 정말 남들과는 다르게 뭐 애국심, 사랑, 정의감, 선의감이 뛰어난 소리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착하게 보시면. 그런데 저는 이것들보다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리고 저희 더벤져스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걸어주시는 기대. 그리고 제가 지역을 돌면서 여러분들이 저의 처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의 처지를 이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이 공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이죠. 공감하시나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리에 섰고요. 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 아직 미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제가 찍고 싶겠어요? 안 찍고 싶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안 찍고 싶어요. 근데 왜 찍는지 아세요? 왜 찍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건 좀 잘 나온 거고요. 다른 것도 다 폭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찍냐면, 그래도 저는 사람들이 정치인을 보면서 웃는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얘네, 와, 되게 웃기다. 어, 저 폭파 이 사람 뭐 이렇게 됐어. 뭐, 저기 V자가. 어, 저기 문 대표님 계시다.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서 웃고 즐기고 조금 더 가벼운 생각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걸 이렇게 제 얼굴을 이제 폭망시키면서까지 찍는 거죠. 다음. 여러분들, 저희 더불어민주당 있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에는 온라인 입당하신 10만 당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근데, 다음. 보시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때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때 승리를 안겨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의 힘일까요? 지도부의 힘일까요? 아니면 국회 몇몇의 힘일까요? 그게 아니라 국민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아, 나 입당했는데 뭐 하는 게 없나? 라는 물음을 많이 가지기도 해요. 아, 문 대표님 걱정돼서 아니 더민주 불쌍해서 들어왔는데 어, 나 당원인데 뭔가 하는 게 없나?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 돌아보려면 것 같이 아씨 뭐라고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2030이 지난 10년간에 처음으로 이겨본 승리예요. 투표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겨봤습니다. M4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결혼도 보기 직장도 보기 스펙도 안 돼. 뭐 다 안 되는데 어, 투표했는데 좀 됐어. 와, 신기하다. 이 2030이 처음으로 느껴본 승리감에 막 우와, 나 그냥 뭘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네, 그 승리감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씨, 난 난생 처음 이겨봤는데 뭔가 막 발끈하는데 김이 이제 지금 사그라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에서 뭔가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쵸? 내년, 어, 우리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대선이 있는데. 어, 뭐지? 어떡하지? 막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트윗에서 난리가 납니다. 트윗에서 난리가 나요. 그렇지만 그 트윗이 어디 갔나요? 증발해버립니다. 타임라인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누가 지켜줄 거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킹스맨도 없잖아요. 누가 지켜줄 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 처음 했던 문손잡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문손잡이가 뭐가 문제였죠? 네, 정강한 다섯 손가락이 있었어야 되죠. 아,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공감이 가고 정치가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정권의 교체가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는가? 다음. 우리는 이 정당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당은 정치인들의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은 누구의 거죠? 당원들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당 활동에서 당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온라인 10만 정당, 이 들어왔던 10만 양당과 지금 우리 연합 지지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동반 성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밝은 정당 문화로서 10만이 정착하고 확장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지 활동이 있으려면 이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우리들은 조금 더 먼저 정당 알았고 조금 더 정치에 먼저 참여했었고 조금 더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10만 당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이끌어주고 뭔가 보듬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10만 더뱅과 2030을 함께 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활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단 토론, 정기적 토론회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개선시켜 나가고. 그런데 정말 더러운 콘서트를 한번 기억해보세요. 무겁고 동원되는 콘서트가 아니라 정말 가볍게 소풍 가고 피크닉 가는 분위기로 함께 참여하는 그 분위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 모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포용할 준비가 되었을까? 이 질문.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나는 왜 정치에 참여한다? 정확히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다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도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토론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쵸? 이것들을 한번 테이블에 꺼내보자. 다음. 청년에 의한 정치. 청년을 위한 정치는 같은 건가? 청년 정치는 청년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청년을 위한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작은 것 같지만 꼭 막상 토론을 보자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렵죠. 민주주의 어떻게 알아요?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 이들을 함께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니저 신입당원을 물어봐요. 왜 정권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왜 더민주를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 왜 또 다른 당을 선택하면 안 돼요? 라고 설명해야 한다면 우리 당당한 더민주 당원들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네, 다음.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논술 시험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당 활동의 장점. 사람들이 정당 가입이 아직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을 정당 가입을 시키려면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 정의감인가요? 공정인가요?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더민주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문제가 뭐고 아니 문제가 아니라면 왜 문제가 아닌지. 지지층에는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효과적이고 아니 또는 효율적인 방법인지. 당원이 된다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 난 당원 안 하던 가입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반대편 당원과의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끔 봤습니다. 우리가 토론할 때 뭔가 격하게 감정적이 되어서 무지하게 감정적이 되어서 토론이 흙탕물로 가는 장면을 가끔 봤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 중앙당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원의 주인으로서. 예, 잘못 봤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2030 확보를 위해서 더민주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다음. 뭐 정당에서 예상집행 권한은 권력인가 또는 책임인가. 이런 것도 사실 사례를 들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16가지 질문은 제가 그냥 뽑아본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께 의견을 물어서 뽑은 것이고요.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트윗을 통해서
해서 다 증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꺼내놓고 이것들을 계속 쌓아놓게 되면요. 내부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점점 방향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으로 모여서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정말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당 문화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다음. 그래서 지금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저거 그 해야 된다. 오직도 더 대박이다. 아니면, 뭐라는 거지? 이런 반응이실지. 네. 저는 전자라고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신 분들께서는. 그쵸? 네. 맞나요? 네. 네, 다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즐겁게 되고, 다음. 더 당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자부심을 느껴서 되게 쿨한 게 되는 거예요. 아, 너 몰랐어? 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잖아. 오, 지금은 웃으시잖아. 그렇죠? 지금은 웃으시잖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꿈꿔보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아 정말 재밌잖아. 아, 이번에 국회의사당 가라. 젊은 2030 사람들에게 쿨하고 정강하고 맑고 밝은 행동이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 정말 밝은 미래,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 이게 정말 당연시 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에 앞장서야 되고 여기 계신 100분 그리고 앞으로 퍼실리테이터가 되실 천분께서 전국적으로 이 건강하고 밝은 정당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실천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자 하는 게 이번 행사의 기본 취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연에서 제가 이제 약간 부초까지 사실은 초를 쟀는데 아까 시간이 오바를 잡긴 하지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우리 그 최재석 의원님 말씀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짝하시겠죠? 네. 네. 예, 빈빈 8분 최재석 50분인데 빈빈 20분이어서 20분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도대체 집단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 김용희 의원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뒤끝이 좀 있어요. 우리 김민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치하고 있다 이 얘기는, 자칫 이렇게 또, 필수가 있는 겁니다. 10만 당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찰을 해보면 저는 세계 정당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왔다. 보통 이렇게 잘 주목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는 이 컨센서스를 형성하면서 입당을 하셨다. 이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당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것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분들, 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후보에 의해서 입당 권유를 많이 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입당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그 정치인 내지는 후보의 성향이나 인간관계에 따라서 이 당원들의 분포들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훨씬 더 고급적인 이제 선택을 하면서 들어오는 케이스다. 또 선진국 정당도 이렇게 단일한 컨센서스를 가지고 정당의 단기간에 이렇게 입당한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영국의 유어브리튼도 결국은 이 등록된 지지자, 그냥 지지자 등록하는, 당원으로 등록하거나, 이런, 등록된 지지자에서 움직이는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디지털 문명을
어떻게 응축시키고 결합시킬 것인가 이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이미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들어온 입당하신 작년에 입당하신 이분들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정당사에서 보병이 그런데 방치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러면 이 충돌이나 이 갭은 얼마나 격렬하고 크겠습니까? 나는 이런 명분을 갖고 누구 권유도 안 받고 내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10만 명쯤 해서 들어왔고 나는 무언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들어온 경우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 혹은 안타까움 이런 것이 더 격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당이나 또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과 세력을 자칫 잘못하면 반대편에 놓고 또 이렇게 손해하는 그래서 이 거리가 더 이렇게 넓어지는 간극이 넓어지는 이런 걸로 외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현주소가 그래서 아주 보기 드문 세계 정당사 쪽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10만 당원이 들어오셨는데 그냥 있다는 것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SNS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 이유를 이 문명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통찰을 하신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시민 권력의 생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 이 단계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정치 참여. 이거는 정치인과 정치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 공간에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시민 권력의 생성은 권력 자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과정의 주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책 형성, 정책 생성의 주체, 권력 생성의 주체. 권력은 여러 단위, 각급 단위의 권력들이 있는 거고요. 국가 권력도 있고, 의회 권력도 있고, 당 권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사 쪽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10만 당원들의 이 준비된 당원, 움직일 각오가 되어 있는 당원,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온 이 당원들은 굳이 동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미 그것이 형성되어 있는 이 당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직접 민주주의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시민 권력의 생성 과정에 저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그 정당이나 또 영국의 노동당 같은 경우 특히 디지털 정당화, 정당의 현대화, 또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사례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영국 노동당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 집단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직접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의 시대를 성과 있게 우리가 해나간다면 아마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을 독일의 정당이 영국의 정당이 저는 부러워하는 시기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혹은 아직 내딛지도 않은 이 걸음에 대해서 과도하게 포장을 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거품을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컨센서스를 형성해서 영국은 지금 움직이는 지지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에너지가 아마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의 정당을 부러워하거나 때로는 벤치마킹하고자 했다가 갈등도 하고 실패했던 그 사례들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선진국 정당과의 저는 관계의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에너지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이론 갖고만도 안 되고 의욕만 갖고도 안 되고 또 이것을 선거학의 문제, 시비의 문제로만 갖고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은
이 뭐라 그럴까요? 도전자 혹은 비주류 혹은 경쟁 여기에 있는 경우에 보통 그렇게 감정적 내지는 또 저항적으로 표출되게 되는데, 세계 정당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10만 명이 넘는 준비되고 준비된 이런 당원들이 계신데, 우리가 저항적 스탠스 혹은 비주류적 스탠스, 도전자적 스탠스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하지만 본인들, 당신들께서는 진척을 시키지 못했던 직접 민주주의와 시민 권력의 생성이라는 이 과제에 이 10만 당원이라는 세계 정당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주도자가 될 거냐, 이 판단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그냥 명분만 가지고 또 의혹만 가지고 시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당위만 가지고 충분한 명분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방법을 잘 선택을 하면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냥 관념적인 어떤 추론이 아니고 이 정당사적 의미의 이 온라인 10만 당원을 잘 분석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면 우리는 그런 결론에 저는 다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전과정은 좋은 시대 흐름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고 그래도 이 전과정을 능력 있게 저는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저항자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경쟁 여유에 있고 이런 우월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발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흐름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았다면 능력 있게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은 토론으로서의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논쟁적으로 우리 이병덕 대표님 계시지만 이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 혹은 주권자들의 권리를 격차를 두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그런 이제 절차적 의미의 민주주의, 또 과정에서의 어떤 독점성이나 과정성, 또 한 사람이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의사가 그대로 관통되는 이런 것을 뛰어넘기 위한 전체적 민주주의 등등을 넘어서는 게 숙의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토론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논쟁하고 그래서 훨씬 더 고품격의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것이 전체적 민주주의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진입이고,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로 간다는 의미는 예스냐 노무냐의 문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수기성이 담보됐을 때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혹은 선거하기 문제로 단순히 갈라치기해서 그 품격과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따라서 대중 내지는 다중들이 주체가 돼서 의사결정권을 가져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을 반부해내고 그 목적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 또 두 가지 백화점의 상품을 누군가 진열해놓고 그 중에 한 상품을 사게하는 행위는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내놓을 것인가, 예스냐 노우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 하나의 사안,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총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의 요체는 단순한 선거하기 문제, 예스냐 노우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것이 저는 숙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아주 훌륭한 도구가 저는 집단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론 문화, 또 특히 정당의 토론이나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의 뭐라 할까요, 비정상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니까 우리 이병덕 대표께서 고생하시고 이렇게 대처해 오셨던 집단 토론의 프로그램이 안정성 위주로 짜여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의 안정성의 문제와 또 10만 명의 온라인 다방이라는 아주 특이한 이런 존재들의 역동성 이런 것을 같이 보장하는 설계가 그렇게 하고 그 설계는 지금부터 아주 긴 시간 이 직접 민주주의의 충격적 강화를 위한 수기성의 방법, 그를 위한 훌륭한 방법인 집단 토론을 이제 7월 7일부터 그 토론의 촉진자, 조정자들인 퍼실리테이터 1,000명을 양성합니다. 이 1,000명은 만 명의 기네스를 현재까지 기록을 뛰어넘는 만 명의 오프라인 집단 토론을 우리가 한다는 이런 전제 하에 1,000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 촉진자와 조정자. 그것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7월 7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그 대장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아니고 토론 그 자체를 위해서 출발하는 오늘이 아니고 정당의 직접 민주주의와 그를 위한 수기 민주주의의 획득을 위해서 스스로 행보하는 대장정의 첫 발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라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슈퍼 3년 전 제가 얘기하는데 총선을 하여튼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새누리당이 진 총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6개월 후에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슈퍼 3년 전은 단순히 1승이냐 2승이냐 3승이냐의 경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오늘 출발하는 이 첫걸음이 결국은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기 위한 아주 유효한 동력을 만들기 위한 더 위대한 걸음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실은 Q&A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단 토론이 뭔지 궁금증을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퍼스트 퍼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방송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조금 뭐 말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안 줘도 됩니까? 네, 필요 없어요. 간단히 그러면은 좀 노릴까요? 네. 그런 시간을 저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참석하시게 됐는지 이렇게 짧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진성준 의원님부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집단 토론 같은 거 혹시 좀 해보셨어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니, 한 적이 없는데 저는 퍼스트 퍼실리테이터인데 저한테 또 다른 거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식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겠다고 하는 젊은 의지가 충천에 있는데 정작 그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치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단적인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고 실천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가장 정치를 해왔지만 지역위원장 같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을 어떻게 보장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면 어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우리 사회를 또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나마 SNS가 발달하면서 그나마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 밖에 SNS 공간에서 자기 소리를 많이 내는 정도가 우리의 실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중의 역동성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오히려 그걸 고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활동의 기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데 소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정당이 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최재성 의원께서 1만 명의
집단 토론을 조직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무엇이라도 거들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나서면서 제일 먼저 오늘 회비 5천 원 내고 참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브렉타임 갖고 그 다음에 2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마이크만 잡아주세요. 네. 그 어떻게 여기 참석하시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충분을 먹고 있는 백선아입니다. 저 역시 작년 12월에 온라인 병원 가입한 후 첫날 문 대표님의 트윗을 보고 바로 가입했고요. 정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런 기회가 돼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선을 지나는 과정까지 계속 지켜본 결과 아 정말 당원들이 나서서 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바꿔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어느 누군가한테서만 기대서 세상을 바꿔지기만을 기다리기에는 그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이런 기회에 최재성 의원님을 이제 알게 되고 최재성 의원님이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킥오프데이 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그냥 저처럼 평범한 당원들하고 이런저런 논의를 해가면서 오늘까지 이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아까 김홍준 의원님, 김빈 대표님, 세현 의원님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 당원들도 원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 움직여서 정말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정치가 좀 더 약자 편에서 힘없는 국민들 편에서 얼마든지 이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런 밑바탕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러한 옛날 집도 후보님들 참가해서 같이 참여를 해보고자 하는 작은 바램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세상이 조금 좋아지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나중에 그 1,000명의 만 명의 토론에 진행을 할 텐데 다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손을 들어도 될까요? 혹시 그냥 자기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어디서 왔는데 이런 이 모임 되게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그 1만 명 집단 토론의 주제를 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양하게 말씀 주시면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리당원입니다. 권리당원들 중에 이제 정준호라고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권리당원의 모임에서 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지적을 보았는데요. 이 권리당원들이 모여있는 한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그냥 분노를 하셨어요. 6개월 동안 제 당비 좀 출금해 가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당비가 출금이 안 된다고 그래서 두 번이나 지부장 연락했는데 얼굴을 말합니다. 그래서 탈당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글에 보통 같으면 대다수가 정말 잘했어요. 저 이런 더러운 당에 남고 싶잖아요. 저도 탈당하겠습니다라고 탈당 러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적을 봤어요. 10이면 10명이 나가지 마세요. 어느 놈들 좋으라고 나갑니다. 이제 우리 아까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좀 비참한 표현을 쓰면 비오는 날 시장바닥에 커접 쓰레기처럼 방치되고 짓밟히는 이러한 당원들이 죽어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 대표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친구들을 더 데려올 거라는 후회가 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낱낱처럼 얽힌 우리 당의 문제를 어떤 실마리에서 끄집어내서 해결할 것인가를 저도 무척 고민해서 정준모라는 우리 단체도 만들고 권리당원들 어디서 한번 모여볼까 막 그렇게 노력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러한 모임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권리당원들이 하나의 그릇 속에서 모여나가고 그 힘을 엮어나갈 수 있는 미래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저는 이 모임에 정말 온 것을 제 인생의 커다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실마리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정권 교체 문제 또 그 이전에 당내 민주화 문제 이런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모임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10분 쉬고 바로 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참고로 아까 이게 말씀하셨는데 당비 안 된다고 저희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빼가겠다고 끝나고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신청서도 방명록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오시면은 바로 착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 그 퍼실리테이터 한국의 대표적인 퍼실리테이터인 우리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님 진행으로 교육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는 자기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지금 저희 행사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 장면들 뭐 태그 걸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SNS에서 홍보해 주시면은 저희 만명 토론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제가 되게 이번에 온라인 10만 명이 이제 작년부터 12월부터 입당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온라인 입당하는 게 그 전까지는 되게 그 무조건 팩스를 시도당에 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원분들 모집할 때 일일이 그 종이 원서를 가지고 다 실물을 그 당에다가 내고 당에서는 또 그거를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모집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강남인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저랑 친한 지인분이라도 이분들한테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 이런 거 받기가 되게 곤란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정당이 그 당원들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우리 최민희 여기 계시는 최민희 의원님께서 전자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입당을 가능하게 이제 법을 대표적으로 발의하셔가지고 통과가 돼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입당 10만 명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 거기 관해서 간단하게 좀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게요, 핵심이 뭐냐면 본인 인증을 어떤 수단으로 하느냐가 핵심이었어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주민등록증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나임을 확인하는 거, 이게 그동안에 이제 썼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팩스로 넣어야만 되니까 아무도 가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번 이 법의 핵심은 3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문자 본인 인증으로 본인을 인증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12년이 걸린 거예요. 이 고민을 처음에 시작한 게 2004년 열린우리당 때 시작된 고민이에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 인터넷 과학정당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하우를 직접 만드셨고 그래서 소위 저는 친노를 얘기할 때 인터넷 과학정당을 만들어서 시민 참여와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부단히 뛰는 사람을 친노라고 보거든요. 저희는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은 본인 인증의 방식을 스마트폰 본인 인증 메시지로 할 수 있게 된 게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2부 진행을 우리 이병덕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네. 그 방금 소개받은 더당당 집토 아카데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때가 있으면 별의별 것까지도 다 챙기는 이병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도 얘기해 주셨고 하셨는데요. 아마 그 앞서 우리 최재성 의원님 발제를 통해서 궁금증은 대부분 해소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부터, 실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자료집이 다 동이 났어요. 예. 마음속으로는 오늘 한 1000부 준비했고, 프린트한 건 한 100부 가져왔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오신 분들이 100분이 안 되시는데 다 가져가신 거 보니까 아마 댁에 가셔서 공부를 많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부터 딱 15분 동안만 제 시간을 가지고 궁금한 점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자고요. 아무리 아마 설명을 드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제 스탠스가 참 애매합니다. 당내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조합적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규정하자면 학습 조직은 아니고요, 학습형 당원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입구에서 말이에요, 명찰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음식도 부족하고 말이야, 뭐 이런 불만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리셉션에서 다소 불친절했던 게 있었다면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자, 자료집을 좀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주셨는데, 집토 말고 대중적 이름을 가지려고 무지하게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점 그랬는데 돌아온 게 이제 다시 집토입니다. 집토는 집단 토론의 우리식 약어입니다. 저는, 잠깐 이거 좀 켜놔 주시죠. 화면 나갈 건 없습니다. 예, 화면 준비할 건 없고요. 저기 자료집만 좀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집토는 집단 토론을 줄여서 한 말이고요. 집단 토론 속에는 앞서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여러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토론하자라는 겁니다. 만 명이 모여서 토론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벤트냐 하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벤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스픽스입니다. 1995년에 루켄스 마이어라는 당대 최고 여걸 중에 한 분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만들기 전에 이 루켄스 마이어라는 사람은 클린턴 행정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뼛속부터 민주당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또는 집단 이런 지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관을 만든 이유가, 왜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부자 후보를 찍을까 이거였습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광고와 홍보를 해대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물량의 홍보와 광고를 해대니 결국 전선이 무너지는 게 쉽지 않더라. 그럼 결국 뭐냐? 유권자들을 토론시키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집토고, 이 집토는 집토에서 또 하나 개념이 있습니다. 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토론 진행하는 수기형 리더십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게 토론 입금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건 또 우리말로 보자면 섹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성 의원께서 아주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퍼터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토론 능력을, 토론 진행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퍼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하고요. 그럼 집토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집토와 퍼터는 오늘부터, 예, 우리가 국어사전에 오를 때까지 주구장창 써보자고요. 예, 박수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왜 집토인가는 정치적 의미 또는 도구로서의 어떤 집토는 아까 설명 다 해주셔서 제가 부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보니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 구의역 사태,
강남역 사태,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죠. 세월호 문제들. 갑자기 일어나니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준비할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야 되더라. 두 번째가 일어나는 일들마다 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의제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서의 시민. 여기서 시민은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일반 대중으로서의 시민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시민이 있고요.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우리 같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고민을 능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적극적 시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이렇게 전문적 의미에서 시민이 좀 참여해야 되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요. 요즘 일어나는 의제들이 복합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해야 된다. 그래서 집토다라는 걸 드리겠습니다. 또 왜 집토인가 보니까 아까 뭐 다 얘기해 주셨던 거에서 우리들의 플랫폼 자체가 많이 노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아까 우리 그 최민희 의원께서 노력해 주셨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새로운 도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정당들은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너무 나쁜 게 볼 것만은 아니더라. 안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열기를 받아안기가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당원들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너무 뜨겁다라는 거고요.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해야 될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 집단 토론의 흐름에 대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걸 교육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아니 근데 말이 되느냐 만 명씩이나 모인다는 게에 대한 설명들을 이어갈 건데요. 혹시 집단 토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배경이나 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다 공부하고 오신 걸로 예, 하고요. 이게 직접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는 이게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누가 기침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이해하시고 또 한 번 공부하다 보면 또 깊은 단계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돌아보니까 영국이 왜 주민 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했을까요? 하자마자 후회했는데. 주민 투표는 직접 투표인데. 그렇죠? 상당히 정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차츰차츰 공부를 더 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배경에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구성원들이 직접 참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들은 모든 민족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미국에서 개발한 걸 차용하느냐 하면 그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왜 선거 때 그렇게 자꾸 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왔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는 포맷 만 명 정도 또는 2만 명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아마 온라인으로 10만, 100만 정도가 참여해서 상향식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내년에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건 많은 사람들이 토론에 참가하는 플랫폼은 미국에서 이렇게 먼저 개발해서 쓰고 있더라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혹시 그 크게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도 될까요? 아, 역시 빠르십니다. 아, 우리 그 빠르게 반응하시는 오늘 참가하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방금 제가 서울시당의 사무처장님과 좀 의논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일정표를 보시면요. 7월 7일이 그 서울 워크숍입니다. 참 중요한 워크숍입니다. 저희도 총력을 기울여서 이날 생산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또는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안내에 대한 걸 저희 그러니까 그 더당당 집토 아카데미의 이름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자체 또는 이제 시민단체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대선 전에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도당당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컨텐츠도 이날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요, 7시에 있습니다. 50명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7월 8일, 7월 16일 경기도 워크숍이 있습니다. 고향과 성남에서 있고 장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23일, 25일이 강원, 부산, 광주, 대구로 이어집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인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질문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50명이 워크숍 받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워크숍을 통해서 배출된 우리 그 퍼터들 중에 남들 가르치는 재주가 좀 나은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에 대한 강사 워크숍, 그러니까 아카데미 내부 강사 워크숍을 7월 30일 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와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우리 그 기초단체나 또 광역 단위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분들을 계속 교육해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로 하는 바 한 1,000명의 퍼터들이 양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람 선선해지는 9월 이후에 자 이제 한번 이 의제 가지고 토론해 봅시다라고 했을 때 상향식으로 해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 일정과 지역별 참여와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마이크. 아,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그 질문은 한 1분에서 1분 30초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1분 정도에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저는 SNS 통해 가지고 우연하게 발견해서 그 옵서버 신청을 해서 오늘 왔는데요. 이 지금 전체적인 워크샵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팅 해 가지고 뭐 강사 육성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 워크샵을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따로 신청이 있는 건지 주체가 어딘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지금 같이 함께 나눠드린 워크북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3시간 정도의 워크숍입니다. 그 3시간 정도의 워크숍을 거치고 나면 10명 단위의 토론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수준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참석을 해야 하고요. 어떻게 모집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 백밴드라는 초기에 준비하신 말하자면 이제 준비위원회 격 또는 운영위원회 격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또 오픈할 겁니다. 지금처럼 아까 온라인으로 보셨던 것처럼요. 그렇게 오픈을 해서 모집을 하고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아, 예. 지역별로 한 번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의 토론 방식으로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습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은 그렇게 3시간 한 번 받으시면 되는데, 여러 번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예,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받으셔도, 예, 저희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성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포맷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정치 그만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치 그만두신 우리 퍼스트 퍼터 분들이 앞에 계신데 정말 시민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시민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줘야 되냐 또는 이제 그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교육 이 시즌을 통해서 해보고 더당당 아카데미 스타일로 좀 바꿀 겁니다. 좀 더 아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그 우리 그러니까 김빈 대표가 했던 발제했던 내용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현장에 가서 저기 생각이 다른 당원들과 싸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때 필요한 몇 가지 방법론들을 예,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인데 저기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고 박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에서 급행 지하철을 타고 주부이고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뭔지도 모르고 신청했는데 문자가 와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지함을 가지고 참석할 계획이고요. 질문 내용은 7월 7일 날 7시 스케줄 짜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조력자분들, 메인 멤버분들만 그날 참석하시는 건지 아까 5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옵저버로 이렇게 낙첨되신 분들도 그날 참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오늘 오신 옵저버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스탠스가 애매합니다. 이게 정식 기관이라서 교육의 어떤 그 커리큘럼과 일정을 공개할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발적인 폐쇄적인 어떤 네트워크로 꾸리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워크숍에 참여하실 분들은 공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50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늘 같은 열기라 그러면 야 이거 50명 가지고 되겠냐. 아까 우리 서울시당의 저기 사무처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신 당원들이 한 2만 명 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헉 하고 이제 어떻게 준비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은 50명 정도로 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가르치는 데 재주가 있는 분들을 좀 이 그 워크숍 과정에서 선발해서 그분들이 일상적인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답이 된 듯하면서도 이제 답이 안 된 듯한데 야 이거 50명이 작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아니군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네. 아 저는 수원에서 구동회라고 하고요. 네 본인 소개를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옵저버로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이 더민주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저는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제 1차 목표는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런 전초적인 단계를 목표로 설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들의 참여를 좀 폭넓게 하려는 게 목적인지 전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정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최재성입니다. 그 두 가지 단대요.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이렇게 한 가지 일이 시작돼서 한 가지 일로 끝나는 경우가 인생도 없고 특히 이 문명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융합 관계를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집권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 명이 그냥 기여하자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첫 번째로 대선 때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이거는 뭐 영업상의 비밀이라서 우리 뭐 앞에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그 10만 명의 당원 또 이후에 그 전에도 사실 권리당원이 그 정도는 돼요. 근데 아주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죠. 생각도 처지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 탈당 전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던 온라인 당원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또 100만 당원 뭐 있겠죠. 그런데 이 특히 이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 규칙상 당원 명부는 조직국에서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당에서 경기도면 경기도당 거를 담당자가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는 남양주갑이면 남양주갑권만
그러니까 남양주 가볼 거 같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입당했는데 뭐 아무것도 정보도 안 주고 말이야 뭐 하라는 말도 안 하고 결국은 조직국을 통해서 10만 명한테 뭐가 날아가야 되는데 우선 숫자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쌍방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주더라도 아주 공지나 뭐 아주 기초적인 거 외에는 못 주니까 이게 유효하겠냐 해서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봤자 별로 뭐 내용이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내 의사나 내 의견이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좀 하자라는 결의나 건의나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당 시스템이 딱 그 정도까지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럼 그 다음에 정당이 할 일은 뭐냐. 어디선가 소통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역대 사무총장, 이름이 나중에 총무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가장 훌륭한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야, 이거 그냥,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오늘 자발적으로 박수 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지금. 다 사회자가 뭐 소개하고 박수 받으라 그러고 치라고 그러고 했는데. 근데 그때, 아유, 얘기 길어지는데. 온라인 입당에 대해서 발의했던 의원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리고 끝까지 이걸 챙기고 책임졌던 최민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때 위대한 총무본부장이 온라인 입당 시스템 5개월짜리 안을 갖고 왔는데 이거 안 된다. 50일 안에 끝내야 된다. 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몽준한테 이렇게 막 가고 그때 막 분열이 되고 막 그때 일반 국민들이 돼지조금통 흔들고 막 자발 박범계 법복 벗고 판사 그만두고 물론 고위직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 경랑의 그 당시 작년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해도 정말 이 분연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해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해야 돼서 50일 만에 했고 탈당이 시작됐고 온라인 당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총선은 앞에 있고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그거는 운명이 더당당 어플리케이션은 운명이 시한부 운명을 갖고 급조해서 신혼여행지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한 그런 것과 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만들자. 그래도 2만 5천 명인가 깔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위대한 총무본부장은 그만두게 됐고 지도부는 교체됐고 그 뒤로 뭐 안 됐던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통령 선거 때 아까 말씀드린 세계정당사 쪽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온라인 당원 10만 명 이상의 이 당원들이 당에서 조직국을 통해서 뭘 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론가 모여야 되는데 어디론가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설계하는 거는 뭐 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공지 정도 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이는 아주 좋은 수단과 통로가 저는 집단 토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 명이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뭐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거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계기이자 좋은 통로가 된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 선거 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는 당원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좋은 통로다. 그리고 수준도 있고 내용도 있고 방식도 아주 선진적이다. 그러면 금상첨화다.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일상성과 안정성입니다. 그냥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또 당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하고는 또 무관하게 혹은 또 관련도 있지만 이거 그냥 당의 시스템으로 안착시켜보자. 아, 네. 예. 그러면
예, 뭐 하여튼 특정 종교를 끌어들였는데도 세 명만 박수쳤습니다요.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직접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당 시스템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참여 당연히.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정책 형성과 그다음에 이 당권을 선출하고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수기의 과정이 보장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수준 높은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또 주권의 행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이것은 당 시스템으로 이거 집단 토론을 해보자. 그럼 지역위원회에서 하고 시도당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가끔 때로 모여서 하면 뭐 컨벤션도 되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도 확인되고 그래서 시작은 1만 명으로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5만 명, 10만 명 또 상하분기 나눠서도 할 수 있고 분기별로도 할 수 있다. 이거 중계되나요? 네. 할렐루야 하면은 남은 예. 관세음보 사람은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정적인 정당 시스템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자는 예.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속으로 공유되리라고 보는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주권자이신 여러분들이 후보들에게 요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저 말씀에 넘어갔습니다. 예. 자, 또 질문 혹시 네,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아, 아니고 머리를 다듬으신 거 예. 아, 그러셨어요. 예, 그 효과와 이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직분하면 좋겠다. 그죠? 예, 직분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일 것 같고요. 네, 선생님. 질문은 아니고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느낀 게 아, 저는 이제 열린우리당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 대학생 당원으로 대전에서 염홍선 시장님 캠프에 있었었는데 자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험난한 전쟁 네, 1분 드립니다. 네. 아, 아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4년 전에는 이제 송파가 박성수 위원장 를 도왔었고요. 그리고 담쟁이 포럼의 세팅 멤버로 조직이 팀원으로 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존에 있던 시스템, 기존에 있던 조직,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해서 좀 그랬어요. 답답한 게 많았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청와대 출신 몇몇 선배님들이 좀 약간 이렇게 무시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이걸 제가 사실은 견학차 왔는데 견학차 여선은 구의원 패부를 보고 견학차 왔는데 희망이 보입니다. 예. 네. 희망이 보이고요. 저희가 진짜 담쟁이처럼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마이크가 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날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흔하디흔한 정치 혐오자였는데 필리버스터 이후로 희망을 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해서 집중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퍼터를 네. 양성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토론 문화를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모임도 생기고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합의점이나 결론을 도출했을 때에 그런 의견들이 실제로도 이제 전해지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도 예. 되는 건가요? 먼저 이제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프로세스가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바꾸거나 할 건가에 대한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일단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참여를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장벽들을 퍼터들이
익히는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또는 퍼실리테이션 디자인 능력이라고 할까요? 또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나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까지를 또 이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게 이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럼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건가. 아까 우리 많은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정당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정당이 바뀌는 거를 법적 제도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는 이제 거버넌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거버넌스의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까지도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잡고 올게요. 아, 네. 네. 제가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또 조금 꼽사리를 좀 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아진 결론이나 모아진 토론 결과는 무조건 관찰돼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관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을 하면 스스로 저는 족쇄가 채워진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안착되고 이게 범주가 커지고 하나의 정당에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딱 정리가 되면 그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 그것을 전제로 해버리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당을 예를 들면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또 당 구성원으로 모여 있잖아요. 당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영향력 내지는, 의사결정권, 이 집단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날 토론만 하다 말 거냐. 그래서 이 제가 집단 토론 중에 아주 여러 이 과정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거 괜찮다 했던 게 토론의 주제를 생성해 가는 것도 사전에 한다. 그래서 토론 주제를 몇 사람이 해서 이렇게 던져서 그거 갖고 토론만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토론 주제도 조금 이렇게 형성해 간다면 사실상 한번 집단 토론이 끝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론 주제 중에 이거는 관찰 가능한 토론 주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논쟁을 붙일 수 있는 집단 토론의 결과물로 이렇게 논쟁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참고가 될 만한 주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초기 단계에서는 잘 설정을 하는 이 사전 과정도 좋은 집단 토론 생산적인 과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머리도 많이 쓰고 사전에 그런 세팅하고 이러는데 의견도 잘 모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다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믿고 또 이게 이 단순한 시도가 아니고 꽤 의미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결과로서 관찰될 수 있는 이 적절한 주제, 적절한 토의 주제도 상당히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례로 정당 시스템으로 예, 의원님 집단 토론을 해보자라고 이번 교육 과정에서 결의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토론의 결과로 그럼 8.27 전당대회 이후에 정당 시스템으로 해보자라는 게 관철이 되면 1승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잘 모아가면 두 가지 다 이렇게 충족시키면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옥협 과정을 통하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경청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재 과정이 있고 발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과 발표를 동시간대에 트레이닝 하실 거고 그리고 발표한 내용과
그 경청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쟁점을 재구성하는 중재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서울시하고도 협상을 하다가 만개 있어요. 강남역 사태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토론을 하자라고 하다가 구의역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는 걸 만약에 우리 당원들께서 지역에서 해내신다 그러면 굳이 새누리당 지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환경들이 바뀐다면 뭐 집권도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해내는 분들을 우리는 아까 얘기 드렸던 퍼터라고 하고 그 퍼터 기초교육을 3시간 동안 받고 그 교육을 거치신 분들 중에 남들 가르치는 게 좀, 소질이 있으시다라는 분들을 따로 선발해서 트레이닝해서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시당과 도당과, 결합해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들 충분히 이해하셨는데,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적군이나 아군 둘 다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인지하는 게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저희 천안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요소를 조금 제안을 했었어요. 천안, 저는 서북구리고요. 제가 속한 동네가 천안에서 원래 저희 국회의원 가장 지지율이 낮은 동네였는데, 이번에 천안에서 최고치를 8배. 그러니까 상대 새누리당을 8배 차로 해서 이긴 동네가 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히 따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아, 뭐 천안이요? 예? 아니, 천안 말고 이번에 저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저희 그거 하려고 오늘 모인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네. 말씀드린 거.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약간 정치에 그 무관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투표율이 낮은데 정치,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고 낮은 사람들을 공략을 해서 그분들을 찍게만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에는 투표, 그러니까는 그 승리의 차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좀 압승에 가깝게 해서 이겼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사는 백석동이랑 불당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나름 좀 잘 나가는 동네라서 굳이 그 의원을 찍 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이번에 완전히 반전의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민주당에서 엊그저께 사실은 저는 이번 주에 국회 오늘이 세 번째 출근인데요. 사실은 지나가다가 새누리당이 자성의 기회를 갖는 모임에도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날 안철수님이 안철수님이 저기 그거 하신 그게 너무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집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심해서 거기 한번 들어가서 뭐 하는 데인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위기가 어디가 위험하고 그런 거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욕을 안 해요. 자기네들 자아 비판만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색깔이 빨간색이라 약간 북한을 연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저 사실은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한번 혹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번에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승리 거기에 더불어서 계속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그 뭔가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나 해서. 예, 우리 저기 진성준 의원님 혹시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네. 네. 나중에 이제 만 명씩 모이다 보면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지역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안건인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는 것과 광주, 대구, 부산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는 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은 판단하기 전에 몸부터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예지력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서울 계신 분들은 이걸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7월 7일 날 워크샵 공간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이제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끝나고 또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행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클로징 타임이 약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 제가 간단하게 공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궁금하시는 게 이제 서울 워크숍 이제 뭐 7월 7일 한다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냐. 저희가 이제 주말에 포스터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아마 참가 모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서울 지역, 서울 7월 7일 워크샵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각 지역별 신청도 월요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아직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페이지는 아직 없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포스터 분들이 공지사항을 이제 SNS를 통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디프리가 있을 예정인데 혹시 디프리 간단하게 하실 건데 참석 가능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대충 인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술 마시고 밥 먹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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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부 진행을 우리 손한민 포터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부까지는 아니고요. 클로징을 맡아서 저는 앞에 계신 퍼스트 퍼터들보다 유명하지 않아서 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의 초대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당 외곽에서 청년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손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 리셉션에서 등록하고 들어오실 때 이쁜 엽서 한 장씩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혹시나 오늘 하시고 싶으셨는데 말씀하지 못하셨던 부분이나 또는 건의사항 또는 뭐 당에 바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작성해 주시면 이따가 사진 찍을 때 이쁘게 사진 찍고 또 이제 우체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진을 잘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혹시 스태프분들 밖에 펜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금 스태프분들이 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펜 없으신 분들은 스태프분들에게 펜 받으셔서 네, 뒷면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어차피 이걸 받으니까 지금 질문 받는 게 시간이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엽서로 받고 있어요. 사실 그건 사실 그냥 최지성 언니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아까 계속 질문 받았는데 김빈 대표님 이거 인터넷 할 수 있나? 쓰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나이가 33인데 당에서 활동한 지는 근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어릴 때 이제 당에 들어와서 그냥 지금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에 들어와서 동지로서 옆에 서주었는데 그만큼 더불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당에 실망하고 나가는 일 등이 빈번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10만 온라인 당원 동지분들께서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쁜 마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또 당에 실망해서 등을 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김없이 이제 10만 당원을 이제 영입을 하고 그 뒤로 후속 과정이라든가 제대로 된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당에서 후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상당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선배 당원으로서 되게 안타깝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끼리 논의를 해서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활동을 또 같이 하게 된 데에서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온라인 당원제가 생기게 된 지 근 10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당의 대학생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열린우리당 때부터 저희 선배 대학생 당원들이 10년 동안 걸려서 당의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당이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느끼셨겠지만 당이 정말 더뎌요. 당이 정말 더디고 제가 3년 동안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하면서 당대표를 9명을 모셨거든요. 네, 3년 동안 당대표가 9명이라는 거는 그만큼 당의 또 부침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당이 더디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부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더딤과 그 부침을 이제 지켜보기에는 우리의 삶이라던가 또는 민주주의의 가치라던가 나라의 살림살이가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라인 당원분들이 그 더딘과 부침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엑셀레이터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선웅 의원이 공지했던 것처럼 근처에 이제 디프리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디프리 남으셔서 남은 이야기 더 터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작성 끝나셨나요? 네, 작성 끝나셨으면 사진 촬영을 하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모두 엽서 들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입장하실 때 방명록 등록 안 하신 분들은 행사 끝나고 나가실 때 방명록 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분들에게 받은 펜도 나가실 때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성 다 하셨으면 네, 엽서 들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시의 발전과 120만 수원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시민참여형 원탁 토론회가 펼쳐졌습니다. 300인의 수원 시민이 모여 수원의 밝은 미래를 함께 논의한 시민참여형 현지 약속으로 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기념사진 찍을게요. 네. 빼야겠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사진 찍을게요. 벌써부터 준비한 모습입니다. 한명 한 명의 의견이 소중하기에 작은 준비 하나도 없을 수 없겠죠. 스텝 여러분 앞으로 좀 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찍고 가세요. 우체통 뒤로도 서주시고요. 네. 네, 우체통 주변으로 모여주세요. 네, 혹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사진에 얼굴이 안 나옵니다. 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앞줄로 좀 나와주세요. 네, 그리고 네, 밀착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직 덜 나오셨는데요. 네, 마저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더 밀착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찍을 때라도 친한 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진은 다 같이 엽서를 들고 네,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엽서를 들고,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다음 컷은요. 네네. 네, 다음 컷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다음 컷은 엽서를 우체통 쪽으로 좀 향하게 해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넣어주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면서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거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풀이 남으실 분들은 잠깐 앞에 모여서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로비에서 대기해 주시면 안내자가 뒤풀이 장소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